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창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세요.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이겁니다.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요 문장을 받아쓰기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자, 문자 번호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커피 케이크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문장,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이 문장입니다. 가나다 라디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였습니다. 많은 분들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문장에서 웰컴 키트는요, 영어로 환영을 의미하는 웰컴, 그리고 장비나 세트 상자를 뜻하는 키트가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웰컴 키트는 환영이나 응원의 뜻을 담아 제공하는 물품을 이르는 말로 주로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맞이하거나 숙박업소에서 고객을 맞이할 때 제공하죠. 이 단어는 환영꾸러미, 환영꾸러미라는 말로 지난 2020년에 순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웰컴 키트 대신에 환영꾸러미, 환영꾸러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문장에서 빠뜨리다 라는 구절이 나왔는데요. 빠뜨리다일까? 빠뜨리다일까?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빠뜨리다와 빠뜨리다는 놓이게 하다, 빼어놓다, 잠겨 들어가거나 떨어지게 하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빠뜨리다, 빠뜨리다, 복수 표준어예요.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깨뜨리다와 깨트리다, 넘어뜨리다와 넘어트리다, 떨어뜨리다와 떨어뜨리다도 복수 표준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꿨으면 환영꾸러미를 물에 빠뜨렸다 아니면 빠뜨렸다, 둘 다 맞는 문장이고요. 자, 여러분들 정답 문자 많이 주셨어요. 우리 4492님 한글 공부 시간이네요. 정답은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잘 써주셨고요. 1865님 축하드립니다. 저 면접 합격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아, 기분 좋은 소식 너무 좋으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람보 아빠님도 웰컴 키트를 시트라고 쓰셨는데 환영 꾸러미로 이제 바꿔 쓰시면 되겠어요. 물에 빠뜨렸다 해주셨고, 2740님은 섞어 쓰셨어요. 웰컴 꾸러미를 물에 빠뜨렸다 이렇게 쓰셨고, 다다님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틀리면 우얄고 키트를 을로 쓰시긴 했는데 환영 꾸러미를 앞으로는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기억 잘 하시면 되죠 뭐. 7824님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무슨 뜻인진 모르겠네요. 3260님도 맞춰주셨고, 9079님도 잘 맞춰주셨고요. 5674님 반가워요 주디,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늘 배우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또 9686님도 웰컴 키트 을이라고 쓰셨는데 이런 건 오타겠죠? 물에 빠뜨렸다 잘 써주셨고, 5101님, 4747님, 또 2501님도 웰컴 시트라고 쓰셨는데 우리가 그냥 환영 꾸러미, 환영 꾸러미로 기억하면 됩니다. 1865님 아까 합격하셨다는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우리말은 정말 어렵네요. 아마 초등 받아쓰기에 나가면 30점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30점. 그죠? 반 맞을 수 있을까? 약간 좀 그렇습니다. 3894님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오랜만에 받아쓰기 하니까 재밌네요 하셨고요. 6507님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프리티님 받아쓰기 도전! 오늘은 100점!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점심 후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8238님, 오늘의 받아쓰기는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에고, 물에 빠지면 어쩌죠? 그러니까요. 물에 빠지면 이건 다 폭삭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물에 안 빠뜨리는 게 좋죠. 5101님도 잘 맞춰주셨고 7836님 그럼 굿바이 키트라는 것도 있나요?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답례품이라는 말로 있는 것 같아요. 답례품? 이제 어디 갔다가 뭐 초청을 했다가 갈 때 이렇게 문 앞에서 나눠주는 게 답례품 아닌가요? 람보 아빠님도 문자 한 번 더 보내주셨고요. 5101님, 유걸님도 보내주셨고 태채님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근데 이렇게 쓰고 노래 한 곡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되게 막 이건 기억해야지 이러고 생각을 했다가 뭐 노래 한 곡 듣거나 뭐 딴 거 잠깐 하거나 누구하고 얘기 잠깐 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항상 함정이죠. 1216님,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웰컴 키트가 방수였기를 바랍니다. 빠뜨렸다도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빠뜨렸다, 빠뜨렸다 둘 다 맞는 표현이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톡방으로도 정답들 주셨는데요. 톡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넬르미님, 웰컴 키트는 환영 꾸러미군요. 물에 빠뜨렸다 라고 써주셨고 구희정님도 환영 꾸러미를 물에 빠뜨렸다. 안녕하세요 주원님 반갑습니다. 인사와 함께 전해주셨어요. 강형님도 환영꾸러미를 물에 빠뜨렸다 잘 써주셨고요. 서복수님도 안녕하세요. 5월도 벌써 중순이에요. 신이 납니다. 첫 곡부터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잘 써주셨어요. 맹꽁맹꽁님도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웰컴 키트 빠뜨렸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또 문자도 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2511님 또 김석철님,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에구에구 저 참가했어요. 생애 첫 월차입니다. 와 오늘 그 누구보다 편안하게 푹 쉬시길 바랍니다. 3998님도 아 복수 표준어구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9414님, 환영 선물을 물에 빠뜨렸다. 저도 신입 숙박업소에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셨고 3998님, 환영 꾸러미를 물에 빠뜨렸다. 빠뜨렸다고 헷갈려요 하셨는데 둘 다 쓰셔도 됩니다. 1798님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받아쓰기 처음 하는데 맞나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3998님 환영 키트 순화어가 뭘까요? 검색을 아직 안 해봐서 선물 환영 세트? 아 검색해보니까 환영 꾸러미라고 하네요. 환영 꾸러미를 물에 빠뜨리다. 빠뜨리다고 헷갈려요 하셨는데 빠뜨리다, 빠뜨리다, 둘 다 됩니다. 2259님도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오늘도 배우고 가려고 집중하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5226님, 웰컴 키트를 물에 빠뜨렸다. 웰컴 키트 무슨 뜻이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실 수 있죠. 이제부터는 환영 꾸러미로 우리가 바꿔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환영 꾸러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받아쓰기 당첨자는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강형님, 환영꾸러미를 물에 빠뜨렸다라고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서 순화어까지도 잘 맞춰서 아예 완벽한 문장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1등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은 뭐 빠뜨리다 헷갈린다고는 하셨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다 맞추셔서 문장이 좀 쉬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오늘 하나를 확실히 알았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